직장 제의가 국회 보좌관 쪽 제의가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그 박찬종 의원 비서관 제의도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런 찰나에 저는 중앙대학교를 나왔는데 중앙대학교 총동창회장 하시던 김명섭 우리 삼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우리 그 새정치국민회의 사무총장 역임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또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 뭐 이른바 운동권 학생이었으니까 공부를 잘 못했고 이제 전공은 역사학이었는데 이제 역사학 공부 제대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삼고 초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요. 두 번째까지는 뿌리쳤는데 세 번째까지 찾아오셔서 얘기하는데 차마 그걸 뿌리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국회 보좌관 생활을 15년간 했습니다. 그게 사실 정치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국민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들을 줄 아는 마치 경청의 자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 보좌관 생활을 1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영등포구의 보좌관, 영등포 구민의 보좌관, 시민의 보좌관이라고 저 스스로 위상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 힘은 정치인의 힘은 국민 속에서 나오고 유권자에 나오는데 그분들 믿고 내 권력을 남용이나 정말 이번 허가하지는 않겠다. 내가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의원으로서 하고 있는 업적 찾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를 뽑았던 지역의 주민들의 명예에 노는 가지만 하기만 하겠다는 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 원칙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좀 현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현장을 이해를 해야만이 파악이 가능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예, 가장 큰 현재의 애로사항들은 이른바 재개발 사업, 오늘 이제 우리 전문 용어는 정비 사업이라 그러는데 정비 사업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입니다. 지역 주민과 그리고 그를 인허가 기관인 자치구청 영등포구의 갈등 관계도 한 거고요. 우리 의회의 역할은 그 갈등을 조정하고 수습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갈등 수습하기 위해서는 실은 인허가 과정, 심의 과정 기간이 굉장히 좀 지연을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 이 정책적 지원 중에서는 그 기간만 좀 단축을 해줘도 뭐 사업을 일찍 갈 수가 있는 거고 영 가기 어려운 것은 그런 대안을 만드시는 과정이고 지금 그렇게 수행을 해서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기는 꼭 의회가 회기 기간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시의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회 중 상임위원이라고 해서 폐회 중이라도 현안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계획이고 실은 지난 우리 9월 회기에도 현장을 4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억이 나는 건 우리 이 제기 4구역 같은 오랜 15년 동안 고생을 하셨답니다. 문제를 해결을 하고 주민들께 박수도 많이 받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영등포구 전체의 3분의 1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3분의 1은 또 전부 다 영등포 갑에 몰려 있고요. 영등포 갑 중에서도 제 지역구인 영등포 제2선거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은 공장 총량제여야하고 총량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공업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점은 좀 극대화시키고 싶고요. 단점은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에 만든 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경인로의 도시재생사업,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기반형 결과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 3대 도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현재 정치할 수 있는 거냐, 절대절명의 과정이 있고요.
현재 기밀하게 거부해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최종 결과 발표는 내년 1월 달에 나오는데 그 결과 발표 나면은 한 500억 정도의 서울 11을 투여할 계획입니다. 그 투여를 해서 도시기반 시설 자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 도시재생의 마중물로 삼아서 새로운 경인로 중심으로 해서 국제의 마이스 단지 업무 복합진 그 자체를 우리 경인로 영등포 도심 지역을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게 가장 큰 현안이고 현재 가장 많은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시민 참여의 사회입니다. 그 참여의 역할을 위해서 모든 행정도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단순한 관공서, 행정부서도 단순히 뭐 행정서류만 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화활동, 여러 정치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게끔 좀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정의 독자적 영역이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길들을 마련해놨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한제 같은 경우도 한번 하고 있고요. 참여할 수 있는 동기 그리고 기회에 많이 있으니까 함께해서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십사라고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정치 영역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시민의식의 고향과 참여의 역할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실 정치 뛰어들면서 서서서로 영동포의 보좌관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태는 영동포 보좌관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한 거 깊고 메꾸고 돕는 게 보좌관입니다. 유권자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제가 우리 영동포 구민 특히 서울 시민을 모시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가렵고 아픈 거 긁어주고 또 부족한 거 메꿔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보좌관 역할을 되겠다는 저 스스로의 다짐이고 또 그렇게 제 소신을 스스로 다지는 의미에서 김정태는 영등포 보좌관입니다.